방송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방송 불가예요. 지금도 아마 못 나갈걸요. 본의 아니게 제가 제기할 노래들로 구본승의 2집 앨범을 만들었죠. 제 재기 앨범을 다시 만들어야 됐고, 이제 95년도에 제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재기 앨범을 다시 준비하던 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요. 뭐 SM에서 이제 다시 하고 싶었지만, 뭐 죄송함도 있었고, 준비가 안 된 내 모습으로 이수만 선생님 곁에 있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실 제가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갖고 좀 난감한 상황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전과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분명히 실형이 나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길 바라면서 재판에 임했지만, 뭐 항소심에서까지도 인정이 안 됐고 결국은 실형을 받게 됐죠. 항소심 때 우연히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려고 보고 있던 차에, 제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믿게끔 해줄 수 있는 이제 변호사가 필요했었고, 여러 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만 내면 너 벌금으로 내보내줄게, 뭐 걱정하지 마, 이제 다 그러셨는데, 딱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쨌든 선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뭐 사건 얘기도 하고, 내가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다음에 이제 또 그분한테 이제 면담 신청을 해갖고 또 만나면 또 그래요. 도대체 왜 변호사인데 이제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선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던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성경책을 이제 보내왔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읽으라고. 근데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성경책을 보내주고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면담을 했던 여러 변호사 중에 그분만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내보내준다고 그랬고, 괜히 저는 이분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한 이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조배숙 의원님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식의 면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그냥 괜히 신뢰가 갔고 이분을 선임을 한 거예요. 이제 선임을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조배숙 변호사님에게 이제 모두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조배숙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항소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상담 중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사실 조금 약간 이제 뭐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종교적으로 은혜 받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조배숙 변호사가 재판부에 저의 변론을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이제 어쨌든 결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주셨었죠. 어쨌든 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형 집행 정지 보석이라는 판결을 받고 다행히 집행유예는 벗어나게 되고 본형을 살고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돼요. 이제 나와서 이탁이를 다시 만나요. 제가 이제 이탁이랑 작업실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제기할 음반에 대해서 작업이나 열심히 하자 이러고 있던 중에 또 조배숙 변호사님을 또 만나갖고, 이제 조배숙 변호사님이 다니던 교회를 또 같이 다니면서 뭐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생활이 안정감 있게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수양 누나로 하고 싶다 이래서 또 제 수양 누나를 또 흔쾌히 해주시고, 이탁도 조배숙 그 변호사님을 많이 따르고 저도 많이 따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다시 착실하게 살라고 노력하던 중에 조회수 변호사님이 무언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생활하려면 누군가 보호 아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애란 박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보균자를 발견하신 의사 닥터신데 그분을 소개받으면서 이제 그분이 저희의 이제 수양 어머니를 자청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작업실을 정리하고 수양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죠.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분 아래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끼니도 제때제때 먹고 보호 아래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었죠. 음악 작업을. 가요 탑10 팬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타기도 어쨌든 93년도에 어떤 사건으로 그 이후부터 방송을 계속 못하고 저하고 처지가 똑같은 상황이었고 타기도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제 저 또한 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번에 둘이 같이 나오면 어떨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주고 또 네가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서 둘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서로가 된 거예요.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라고 했었죠. 우연히 그때 이제 미국에 갔던 슬라이가 한국을 다시 와요.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 애기랑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주애란 박사님 댁에 이제 제가 데려와서 이제 미국에 갈 때까지 거기서 지냈어요. 팀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이제 같이 상의하던 중에 야, 너 3집 앨범에 내가 그때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월드빛 힙합 약자로 IWBH로 팀을 이름을 하면 어떻겠어? 이러고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좋겠다. 어쨌든 내가 3집 앨범에 IWBH 인터내셔널 월드빛 힙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97년도쯤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우리 그룹 이름을 IWBH로 하면 그것 또한 연관성이 있겠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탁과 현진영의 그룹이 아니라 이탁, 슬라이, 현진영의 그룹인 거예요. 근데 슬라이가 이제 중간에 미국을 들어가는 바람에 활동을 이제 이탁하고 저하고만 했던 거지 이제 대부분 음반을 보면 슬라이의 랩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Drugs,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배숙 변호사님이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조배숙 변호사님이 이제 지원해 주신 제작비로 녹음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예당음향에 인순이 선배님 매니저를 했던 이제 박종갑 씨라고 이제 그 이제 아주 유능한 매니저분이 저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서 뭐 초기 단계부터 그분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앨범들을 그 박종갑 대표님하고 나머지 곡들을 예당음향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 앨범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이하고 저하고 이제 이타기하고 지향했던 게 갱스터 힙합의 표본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기획된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곡들 자체가 어둡고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거웠어요. 타이틀곡이었던 Stop Drugs, Stop AIDS. 그 Stop AIDS는 사실 주애란 박사님을 만나서 수양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에이즈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 뒤에도 보면 주애란 박사를 찾아가라는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제 Stop Dru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 몸에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하는 행동들 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그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은어까지도 그 안에 다 넣어서 가사를 쓴 거죠. 곡들을 이제 쓰기도 하지만 써놨던 곡들을 이제 갖고 이제 다시 잘 만들어서 또 앨범에 수록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중에 감옥 안에서 만들었던 곡들이 있었어요. 요람도 그렇고 뭐 뿜빠라롬 뭐 이런 곡들이 그 안에서 만든 노래들인데 뭐 자유가 없이 갇혀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그런 마음을 자유롭게 날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붐바라롬이 갖고 있는 뜻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저는 그 안에 있는 무언가 환경과 나한테 오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어떤 이제 죄에 대한 벌. 이제 제가 무념무상을 이제 만들듯이 만든 게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먼저 쓴 거죠. 요람을 만들기 전에 차갑고 한기가 올라오는 이 감옥이라는 무서운 이 공간이 정말 무섭지만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기 때 엄마 보호 아래 편안하게 잠이 들던 요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요람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성장하고 난 후에는 요람 밖으로 나와서 내 꿈을 펼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다른 작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획수에 맞춰서 가사를 좀 정리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요람이었죠. 이제 제작자가 저희였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했던 거거든요. 앨범 자켓을 보면 앞에는 이제 교수형 당하는 이제 밧줄에 이탁과 저의 얼굴이 있었고 이제 안쪽에 속지로 들어가면 머그샷이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죄수들이 들어가서 찍는 사진이 있어요. 그 머그샷으로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사진을 담았고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박정갑 대표를 만나서 매니저먼트와 이제 마케팅을 그분이 이제 하게 되니까 대중적인 음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만든 게 뻗어봐요. 이제 타이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Stop Drug이나 Stop Age는 방송 불가예요. 지금도 아마 못 나갈걸요. 93년 이후에 4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대중적인 음악으로 나오길 원했기 때문에 뻗어봐로 나왔던 거죠. 그때는 사실 되게 이제 우연하게 그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제 스노보드복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스키란 거를 배워서 타려고 한 게 96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 장비를 마련해 갖고 처음 스키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스노보드를 타는 누나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한 분. 민정이 누나라고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 누나인데 혹시라도 뭐 이거 보실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요즘은 연락을 이제 못 하고 있고 그 누나가 스노보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유통을 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스노보드 선수들을 한국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 누나를 알게 되면서 그 스키 장비를 사고 한 번 딱 타고 그 누나 때문에 스노보드를 바꾼 거예요. 스노보드복도 그 누나가 유통하는 그 스노보드복으로 입었는데 너무 힙한 거예요. 그 옷이. 그래서 아 이거 입고 춤추고 방송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노보드복하고 그런 복장으로 뻗어봐라는 노래로 방송을 했죠. 사실 공옥진 여사가 췄던 춤이 이제 곱사춤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표현하고 그분들의 아픔 그런 애환들을 이제 춤사위로 표현했던 그런 춤을 추셨잖아요. 저는 이제 뻗어봐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춤을 어떤 춤을 출까 고민을 하다가 둘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쨌든 굴곡이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무슨 육체적인 핸디캡만이 핸디캡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그맣게 핸디캡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걸 극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춤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뭐 희망적인 그런 취지로 이제 했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공욱진 여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공욱진 여사님의 곱사춤을 계속 모니터 하다가 사사를 봤죠. 하루 가서 열심히 배워요. 힙합 댄스와 공진 여사의 곱사춤 일부 동작을 접목을 해서 안무를 짰는데, 이게 너무 행위예술처럼 된 거예요, 춤이. 뭐, 그때 뭐, 이제 어쨌든, 뭐, 말도 많았어요. 이게 뭐가 잘 안 풀리려고 하니까 말도 많았고, 공진 여사의 춤 이름대로 그 제가 이제 그 춤은 어떤 춤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용어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제 취지와는 달리, 예,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욱진 여사님에게 춤도 사사 받아서 힙합 댄스랑 접목해서 춤도 만들고, 곡도 열심히 써서 모든 거 준비해서 슬라이, 이탁, 제가 IWBH라는 이름으로 다시 음반을 내게 됩니다.